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께 그 표준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쭤볼 건데, 일단 표준 치료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표준 치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표준 치료라는 것은 이제 현대의 의학적인 이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치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표준 치료죠. 암에 대한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 이큰 축을, 이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큰 축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은 암이 있는 곳을 통째로 드러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항암은 어때요? 혹시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퍼져 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방사선은 수술 범위 약간 주변에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못했던 암 조직을 방사선을 쪼여갖고 죽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 하는 거죠. 그럼 표준 치료만으로 암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암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표준 치료를 했지만 어때요? 우리 환자들한테 뭐 5년 생존율, 5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10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다는 것은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발하거나 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치료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또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완을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그거거든요. 통합의학이라는 게 무조건 뭘 합쳐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표준 치료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붙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 치료만 가지고는 다는 어렵다.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통합의학이 가장 우리 환자들의 완치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사기암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뭐 물론 말기암과는 다릅니다만 그 사기암과 말기암 정도에 이르면은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기가 되면 이제 수술을 안 하거든요. 3기까지는 수술을 해요. 근데 이제 4기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 전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장기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다른 장기로 가 있게 되면 여러 군데를 갈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술 그 원발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발을 제거해도 다른 데가 있는 게 다시 성장을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발암을 제거를 하게 되면 전이 돼 있는 암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더 빨리 할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발암은 사실 암이라는 게 상당히 이기주의적이에요. 잘 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원발암도 마찬가지로 전이 암이 어떻게 보면 새끼암이잖아요. 새끼암이지만 원발암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쥐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발암이 새끼들을 억제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발암을 드러내버리면 전이 되어 있는 새끼암들이 훨씬 더 빨리 클수 있는 환경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억제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원발암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사기 게 처음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러면 일단 수술은 뭐 거의 못 하는 거고. 그럼 이제 항암과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건가요? 그렇죠. 항암이나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이제 방법.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뭐 색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맥항암제를 쓴다든지, 그렇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이제 광감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는 첨단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표준 치료를 하지만은 네.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수록 치료율이 높아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우리 환자분들 사기가 되면 낙담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치료도 안 된다더라. 그 다음에 생존율도 뚝 떨어지는데 나는 가망이 없을 거야. 근데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수많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연구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 보더라도 야, 저 방법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절대 낙담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좋은 치료소가 있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기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용기를 가지고 치료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암 환자들이 어쨌든 항암에 대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이제 구체적이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없어가지고 이제 항암제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항암제가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예전에 가장 이제 고전적인 방법 이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그대로 통째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즉 뭐냐면 그걸 자체로 괴사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대로 나온 게, 이 세대로 나온 게 이제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변이 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호를 받아야만이 신호를 받은 만큼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포가 손상을 받았거나 노화가 됐다. 네. 그러면 신호를 하나만 만들으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암은 변이가 왔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손상을 안 받았는데 10개, 20개를 만들어야 신호를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20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오작동된 유전자를 억제하는 치료가 바로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을 보면은 어떤 변이된 유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변이된 유전자들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표적 치료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면역 항암제도 표적 치료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단 뭐냐면 원리가 우리 암이 우리 면역 세포를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면역 세포는 암 세포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암 세포가 안 죽기 위해서는 암 세포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이 면역 세포한테 나는 네 적이 아니야. 내 친구야. 이런 신호를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를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되게 원발암은 잘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악성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가 그 때문에 면역세포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차단을 시켜줘요. 차단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우리 면역세포가 이 덩어리가 원래 적인데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주면 이때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끔 하는 그게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면역항암제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독성 항암제, 표적출허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는 이 세 가지로 지금 돼서 이 다음에 이제 또 4세대도 나오고 5세대도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